대박이다. 쪼꼬다. 나 캠핑장 처음 와봐. 언 처음 와봐요? 어, 나 캠핑 처음이야. 대박. 인생에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근데 겨울 안 추워요? 한국 겨울 너무 추워요. 맞아요. 근데 나 여기에 퍼 있어서 너무 따뜻해. 너무 따뜻해. 보들보들. 아니 근데 이게 패딩이 숏기장이어가지고 너무 트렌디하고 진짜 너무 좋아. 가벼워. 지금 맞아, 가벼워. 캠핑 활동하기 편할 것 같아. 진짜 캠핑하는 기분 난다. 파이널까지 이렇게 여러 무대들을 같이 했잖아요. 하면서 좀 고마웠던 거나 이런 거. 저는 뭔가 수민 언니였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언니랑 나랑 처음 팀이 되게 슈퍼스타였잖아요. 아, 맞아. 다 언니들이었어서 되게 뭔가 당하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뭐라 해야 되지? 되게 동생들 잘 챙겨주는 언니? 그래서 수민 언니께 고마워요. 진짜? 선우 언니, 현주 언니는 모두가 다 고마워하는 두 명이지 않을까. 진짜 든든한 맏 언니. 진짜 맏 언니. 나도야. 아 진짜요? 아도야. 아 진짜요? 아 이거 뭐야? 에피소드? 뭐야 뭐야? 아 제목. 아 우리 여태까지 제목이구나. 우리 제목. 뭐야? 아 진짜. 저의 유니버스의 첫 시작은 진짜 많이 부족하고 어렸던 것 같아요. 떨려요? 이런 거 처음이라서. 아, 오디션 처음이에요? 일단 자기소개부터. 가비. 안녕하세요. 가비 많이 컸다. 저는 캐나다와 한국 혼혈인 14살 박가비입니다. 14살이야. 야, 가비 많이 컸다. 제 한국말 스킬도 많이 늘었어요. 한국어도 성장했어요. 안녕하세요. 일본... 아, 저는... 아. 이 곡에 제 목소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셨던 게 좀 속상해서... 진짜 많이 들었어. 감사합니다. 나 진짜 많이 들었어. 당연한 거랑 같은 생각했었어. 아닌 것 같아요? 죄송합니다. 아닌 것 같아요? 성장을 저 임서원이 그 자체로 성장을 한 것 같아요. 외적인 것 자체도 많이 자랐고 키도 크고 이빨도 나고. 그리고 되게 언니들과의 의리와 끈끈함 그런 것도 많이 성장한 것 같고 그런 감정들이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. 너무 귀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. I also think that this impacted me mentally. Having other people as well as myself to support my growth, it really helped me improve the belief that I had in myself to achieve things that seem like they're really far from reach.
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으니 남은 무대에서도 지금처럼 잘해서 프리즘 티켓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. 저의 목표는 데뷔입니다.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프리즘 등급에 가기 위해 파이널 무대에 저의 영혼을 갈아넣겠습니다. 유니버스 티켓에서 보여줄 가장 빛나는 나 무대에서 모여드릴게요. 프리즘 티켓을 가지고 멋지게 날아보겠습니다. 꼭 프리즘 등급으로 승급하겠습니다. 제 마지막 유니버스 여정에 기적이 있길 기대해봅니다.